그 중압감을 떨쳐내면서 김봉철 최혜미조가 승리를 따냈는데요. 이제는 찬차박 판라존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판라존의 선공. 팔라운 선수 1세트에서 사실 좋은 모습이 아니었는데, 네. 지금도, 네, 두께 공략, 또 실패가 되는 장면입니다. 그렇죠. 일단 초구 공략에는 실패합니다. 오늘 휴원수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뭔가 조금 큐끗이, 네, 네. 매서운 큐끗이 아니에요. 살짝 무뎌진 모습이죠. 네. 네, 찬차팍 선수 첫 출전인데요, 오늘. 네. 단식 5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에 찬차팍 선수가 사실 기량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팔라존 선수와의 지금 이 5세트 대결도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찬차팍의 첫 공격 득점으로 이어졌고요. 지금 뭐 양쪽으로 네 같은 라인에 시도했는데 오 이공을 놓치네요. 연속 득점의 기회에서 돌아서는 찬차파. 앞선 첫 번째 공격에선 뭐 두께 사용을 조금 자신 있게 해주다가 이번에는 얇은 두께로 끌어줬죠. 네 그러면서 컨트롤이 뭐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단식 5승 7패를 기록 중인 팔라존. 오, 아, 아, 이마저도, 네. 아, 공타로 물러나게 됐는데요. 참 팔라준 선수 득점을 또 아주 시원시원하게 해주는 선수인데. 자, 지금 출발부터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당구 미남이라는 응원 네. 피켓을 들어줬네요. 뱅크샷. 아, 시원하게 풀어줍니다. 2포인트 추가합니다. 점수 3대 0. 뭔가 이렇게 조금 믿음이 떨어지는 배치에서는 이런 시원한 득점들, 네. 네. 이렇게 자신 있게 시도를 하고 사실 득점이 안 되더라도 뭔가 내가 노렸던 대로 한번 스트로크를 해본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지금도 끌어주는 시도죠. 네, 살짝 휘어지긴 했는데 그런데 부족합니다. 지금 이렇게 얇은 두께로 끌어내는 이유는 키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도를 하는 거죠. 조금만 두께가 두꺼우면 저 하얀 공이 내 진로와 딱 겹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찬차팍 선수는 너무 또 키스 타이밍을 의식했던 진행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직 득점 없는 팔라존. 네. 네. 맞춰내면서 이번 5세트 들어 첫 득점. 팔라존 선수가 오늘 경기 출전했던 1세트에도 득점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네, 오늘 통틀어 첫 득점인데요. 팔라준 선수는 워낙 감각적인 또 스트로크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득점이 한번 터지면 장타로 이어지는 가능성이 많아요. 자, 코너를 최대한 좀 바짝 돌려줘야죠. 네. 네. 이어집니다. 연속 득점. 여기서 직선이 아닌 살짝 곡선이 그려지면서 코너 쪽으로. 지금 뭐 회전량 전달이 최대한 돼도 넘어가지 않는 뒤돌리기 배치였고요.
벽 돌리기. 네, 드러냈습니다. 헬라존의 큐끝이 점차 살아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점수 3대 3. 자, 벌써 시도가 됐죠? 네, 2번 통도 풀어내면서 4연속 득점 이어나갑니다. 계속해서 공격. 역시 뭐 언제든지 연속 득점 터질 수 있는 선수죠. 네. 아, 여기에서 그렇지만 참 일목적구의 위치는 정말 좋은 데다가 잘 갖다 놨는데. 네. 아, 내공이 살짝 네, 길어진 치네. 득점이 되는 순간 계속해서 포지션 플레이죠. 네. 뭐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자, 여기서 놓치면서 이제 찬차팍 선수가 또 어느 정도 점수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이번 세트 향방이 좀 갈리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길게. 네. 그대로 득점이고요. 아직 연타는 없었지만 매 이닝 점수를 뽑아주고 있습니다. 참 득점은 지금 잘 됐는데 또 다음 공이 좀 어렵게 배치가 됐어요. 여기서 키스가 난 네. 이후에 뭐 테이블 파악이 확실하다면 지금 뭐 쓰리뱅크도 괜찮은 네, 시도가 될 수가 있고요. 파란 공 쪽으로는 자세가 상당히 어려워 보입니다. 아, 네. 네, 역시 어렵죠. 다시 지금 하얀 공은 옆 돌리기 시도를 해도 사실 회전량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는 어려운 시도죠. 와! 아, 멋지게 풀어냅니다. 다시 한 번 나갑니다. 블러내는 셋, 단샷팍. 지금 회전량을 여기서 잘 맞춰줬죠. 네. 여기에서부터 길어지는 각도. 회전을 뺐기 때문에 지금 같은 이제 득점이 또 만들어지는데 어려운 공 해결을 했습니다. 이렇게 연속 득점의 발판을 마련했고요. 이번엔 옆 돌리기 공략. 자, 여기서가 중요해요. 네. 여기서도 맞춰냈습니다. 이제 3연속 득점. 3점. 이런 옆돌리기에서 흐름이 끊기면 사실 경기 이겨내기 쉽지 않아요. 네. 지금도 바깥으로 우선 좀 가까스로 득점이 됐고요. 네. 우선 뒤돌리기로는 키스베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자, 앞돌리기로 변경을 했고, 이거 붙어 있는 공을 맞춰내나요? 네. 네. 맞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다시 역전 점수를 만들어낸 찬차박 선수였고요. 뱅크샷. 자, 플러스로 확실하게 짧게. 네. 아, 들어갔죠. 곧바로 동점을 만듭니다. 2포인트 추가하면서 다시 동점 만듭니다. 하비에르 펠란전. 나이스! 지금 정도면 수비가 됐다고 봐도 무방한 네, 형태인데, 아, 팔라운 선수가 여기서 정확하게 또 맞춰냅니다. 네. 그리고 대회전.
자, 들어가면서 득점이 돼야 돼요. 아, 성공이죠. 플라존 다시 한번 역전을 만들어낸 거야. 계속 3득점 성공.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자신감으로 만들어낸 득점. 자, 가볍게 끌어주면서 이제 빗겨치기. 자, 힘 배합이 되긴 했는데요.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4연속 득점을 성공하는 팔라존. 아, 노란 공도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득점이 됐는데 좀 약했죠. 내 공이 숨어버렸어요. 나갈 수 있는 지점이 거의 별로 없는 그런 배치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지금 끌어줄 수 있나요? 자. 와, 이건 뭔가요? 아, 네. 지금 팔라준 선수가 이렇게 시도를 했어요. 네. 오, 이렇게도 짧은 각이 만들어질 수가 있네요. 키스가 그렇지만 나지 않았더라도 득점 되기는 좀 쉽지 않았던 진행이었고요. 뱅크샷. 첫판 또 다시 동점을 바로 만드네요. 8대 8. 지금 이 정도 투뱅크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가지 않으면 또 득점이 안 되는 배치였는데 3차 차팍 선수도 지금 잘해주고 있는 경기. 그렇습니다. 뭐 이번 세트 공타 이닝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도 충분히 연결시킬 수 있는 배치예요. 네, 짧게. 좋아요. 네. 연결. 됐습니다. 이제 3연속 득점. 산차박 선수도 또한번 점수를 바로 뒤집네요. 지금 짧은 각 진행이 너무 좋았고요. 이렇게 들어가면 또 빠져나갈 틈이 없는 지금 같은 또 득점이 만들어지죠. 이제 세트 마무리까지 2점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얇은 두께 시도로 보여지는데요. 네. 자, 여기서 키스가, 네. 좋았네요. 그대로 득점 연결하면서 이제 10대 8. 매치 포인트에 왔습니다. 자, 지금 뭐 공은 모여 있고, 뭐 선택할 수 있는 거는 무조건 뱅크샷이죠. 그렇죠? 지금 뭐 각도로 봐서는 5 쿠션도 가능해 보이긴 하는데, 자, 직접 선택을 할지. 뱅크샷? 네, 라인으로 봐서는 직접 선택을 했네요. 이렇게 그대로 뱅크샷까지 성공을 시키면서 찬찬박 선수가 5세트 승리, 그리고 팀의 승리를 책임집니다. 오늘 이렇게 세트 스코어 4대 1로 블루 언젠젤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6라운드 기분 좋게 출발을 하네요. 네, 참 어떻게 보면 오늘 예상과는 조금 달랐던 그런 모습도 많이 나왔던 그런 경기였는데, 자, 블루 언젠젤스가 이렇게 승리를 먼저 만들어내면서 지금 6라운드, 오늘 지금 뭐 순위가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냈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블루 언젠젤스도 지금 뭐 후기 리그에 남은 두 장의 티켓을 따내기 위해서 정말 대단한 노력을 보여준 그런 경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치열한 순위 싸움 속그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줬던 오늘 경기에 블루 언젠젤스가 소중한 1승을 따내면서 또 2위 그룹을 바짝 추격합니다.
네. 사실 후기 리그 들어서 크라운 혜태가 초반에 좋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연패가 이어지고 이 싸움에서 조금씩 멀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블루원이 지금 그 기회를 너무 잘 잡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로써 순위 싸움은 더욱더 치열해질 전망이고요. 오늘 이렇게 블루원엔젤스 승리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중계방송 이만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 6라운드를 기분 좋게 출발하게 된 블루원엔젤스의 승리. 오늘 세트스코 4-1로 승리를 거뒀고요.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는 백창용 해설위원, 저는 김세연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